트럼펫 핑키를 소개할게요. 얘도 달궈지만 아주 젤리처럼 새빨갛게 그렇게 달궈지는 아이예요. 트럼펫 핑키. 여기 분이요. 라쿠아분입니다. 이렇게 있는 아이 트럼펫 핑키하고 분하고 포함해서 4만원에 소개할게요. 아주 이쁜이네. 이쁩니다. 클레 이니아예요. 근데 수영이 쭉 올라가서 너무 시원하죠. 이러면서 여기 입장 좀 보세요. 이렇게 이뻐. 여기서 꽃이 피는데요. 하얀 꽃이 그 뭐야 솜털같이 총채같이 그렇게 막 송송송송 피는데요. 얘도 그렇게 또 향기가 난대요. 클레 이니아 아프리카 식물입니다. 근데 우리 사장님 이렇게 이런 분에다 이렇게 심었어. 하여튼 사장님 손만 거치면 작품이 됩니다. 이렇게 분 포함해서요 7만원에 소개해드릴게요. 여기 분 포함해서 분이 이렇게 독특하고 이뻐요. 분 다리 좀 보세요. 네. 이런 분에 심어져 있는 클레 이니아를 7만원에 소개할게요. 여기 또 대품인 클레이니아를 소개해드릴게요. 얘는 풀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요 수영 좀 보세요. 이렇게 아주 멋지지 않나요? 이렇게 멋집니다. 여기 꽃 보여드릴게요. 꽃이 이렇게 피어요. 이렇게 꽃이 피는데요. 얘가 향기가 이렇게 난답니다. 꽃이 폈다 졌다. 네, 그렇게 계속 핀대요. 클레이니아를 이렇게 있는 아이 15만원에 소개합니다. 화분이 있으시면은 얘 데려다가 심으세요. 아주 수영이 멋지네요. 여기 두들레아가이죠. 이렇게 동영다육으로 있는 아이 젠카이예요. 목대를 보여드릴게요. 목대가 이렇게 튼실해요. 보셨나 모르겠네. 네, 목대가 이렇게 튼실한 젠카이. 지금 두수가 이렇게 좋습니다. 얘도 분지를 하네요. 어머, 여기 지금 분지하고 있네. 여기 이렇게 분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분지 지금 했네. 네, 이렇게 여기도 아우 네 이렇게 하면 두수가 또 엄청 커지죠. 이렇게 있는 아이 10만원에 소개해드릴게요. 전부 분지하고 있네. 엄청 두수가 커지겠습니다. 10만원에 소개해요. 화기 피더며 얘도 목대가 또 멋있잖아요. 여 두들레가 아이들은 목대도 그렇게 저 관상을 하잖아요. 화기 피더며 이렇게 있는 아이 5만원에 소개할게요. 화이트 그린이에요. 이렇게 네, 목대 좀 보세요. 목대 엄청 튼실하죠. 화이트 그린이 이렇게 있어요. 얘도 또 앞으로 분지를 할 것 같으네. 이런 데는 다 분지할 것 같아요. 이렇게 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요. 25,000원에 목대 튼실한 아이 25,000원에 소개할게요. 블러처스도 소개해드릴게요. 얘 환약 블러처스. 얘 이렇게 이쁘죠. 여기 분지하고 있죠? 얘가 분지하면 또 이렇게 이뻐지잖아요. 양쪽으로 그렇게 분지하고 얘는 꽃대인 것 같아요. 꽃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약 블러처스 이렇게 있는 아이요. 여기 화분이 또 독특하죠? 네, 이거 만들다 꼭 주물러 놓은 같은 주물러 화분이네요. 이렇게 있는 아이 블러처스하고 포함해서 55,000원에 소개해드릴게요. 목대가 이렇게 좋아. 이렇게 55,000원입니다. 글라우카스예요. 글라우카스. 얘도 목대 좀 보세요. 네, 여기 저기 다육이 아이, 또 동형 다육이 아들 이렇게 이런 아이들은 목대도 이렇게 관상을 해요. 이렇게 이쁘죠? 이렇게 있는 아이 화분도 독특해. 오각 화분이네. 오각. 오각인 화분은 또 여기서 처음 보네요. 이렇게 오각으로 된 화분이에요. 이렇게 있는 아이는 75,000원에 분 포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이너미스를 소개할게요. 공작화하고 비슷하죠? 근데 아니에요. 이너미스예요. 이렇게 있는 아이요. 노란 꽃이 올라오죠? 그러면 그 노란 꽃에서 향기가 그렇게 난답니다. 네, 이너미스 이렇게 있는 아이요. 3만원에 소개할게요. 엘리자베스예요. 이름 이쁘죠? 네, 외국의 배우가 엘리자베스인데 이렇게 손톱 끝 좀 보세요. 이렇게 이쁘죠?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15cm래요. 그러면 대품입니다. 이렇게 있는 아이 2만원에 소개할게요. 피멍 든 거 보세요. 얘는 독특하죠? 음파 금 금이에요. 네, 음파 금 금 이렇게요. 얘가 가장자리 핑크빛으로 살짝 물들던데. 네, 지금 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아가 나오는 건 그렇게 물이 들어서 나오네. 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두인 군생이 나이 적신 군생이에요. 8,000원에 소개할게요. 브라테오 슘이래요. 네,
아, 이름이 어렵네요. 이렇게 이름이 독특하죠? 물도 독특하게 되네요. 뽀얀 분을 입어가지고 주황색으로 이렇게 달궈지니까 주황색이 되는 거예요. 이쪽에는 핑크빛이 아니 핑크보라로 이렇게 있잖아요. 달궈지니까 이런 색으로 이렇게 이쁘죠? 어머 네. 수영도 이쁘고 6,000원에 소개할게요. 로사로아예요. 이렇게 있는 아이 너무 이쁘죠? 여기는 또 철화같이 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얘 지금 피멍들듯이 이렇게 있죠? 얘가 물들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서 아주 새빨개져요. 로사로아. 이렇게 있는 아이 9만원에 소개할게요. 얘 좀 보세요. 잔잔하게 입장이 이러면서 여기 두수가 이러면서 이렇게 이쁘게 자라고 있는 아이. 아그네스 로즈예요. 내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수영이 너무 이쁘죠? 여기 아가 좀 보세요. 이렇게 어머 속에서 그냥 다글다글 올라오네. 아그네스 로즈 수영이 이쁘면서도 이렇게 자고를 치고 올라오는 아이. 35,000원에 소개할게요. 이런 아이도 잘 심으면 또 작품이 될 아이네. 네, 이렇게 있는 아이 35,000원이에요. 선스타 소개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이쁜 아이 꽃대를 이렇게 다 물고 올라왔어요. 선스타가 이렇게 요즘 이렇게 꽃이 핍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선스타. 예쁘죠? 얘도 지금 멋진 분에다 심으면 작품이 될 아이예요. 이렇게 예성다영 사장님은요. 이렇게 작품 될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데리고 오셔요. 선스타 이렇게 있는 아이 7,000원에 소개할게요. 조안 다니엘이에요. 이렇게요. 두수가 이렇게 두수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도 보셔요. 멋있죠? 두수가 이렇게 있는 아이 자연군생입니다. 조안 다니엘. 아유, 네, 예쁩니다. 다 여기 다 예뻐. 25,000원에 소개할게요. 어머, 크림선이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데려오시기도 이쁘네. 데려오지만 관리도 이렇게 이쁘게 잘 하시네요. 크림선 너무 이쁘죠? 분 좀 보세요. 아주 뽀얗게 이렇게 분이 입어서 노제트가 어쩜 저런 색으로 나오죠? 크림선이에요. 예, 요런 아이 두수도 엄청 큽니다. 28,000원에 소개할게요. 마디바요. 네, 이렇게 핑크보라로 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피멍도 들어가면서 아주 예쁘네요. 마디바 이런 아이 22,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오비리데요. 물이 얘는 또 독특하네요. 얘는 뭐 주황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고 또 여기 보세요. 얘는 표현을 못 담았네. 네, 오비리데요. 이렇게 있는 아이 12,000원에 소개할게요. 수영 좀 보세요. 이렇게 이런 미인기 아이들은 이렇게 수영이 이렇게 이쁘잖아요. 오비리데를 12,000원에 소개할게요. 러블리 로즈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어쩌면 두수를 이렇게 달고 있죠? 러블리 로즈 4두입니다. 4두 있는 아이 군생으로 있는 아이를 4,000원에 소개할게요. 아주 러블리 로즈 너 여기 예성다육은 또 착하게 파시네요. 4,000원에 소개합니다. 뭐 보세요. 편지 여기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수영 일어나 보셨나요? 이렇게 아 진짜 이렇게 대품으로 있는 펜지예요. 얘가 조금 이제 자기 철 돼서 달궈지죠. 그리고 입장이 더 이렇게 짧아지면서 여기가 뾰족뾰족 그렇게 이쁘게 분을 뽀얗게 있습니다. 펜지 이렇게 수영 이렇게 있는 아이 6만원에 소개해 드릴게요. 6만원이에요. 애플 미인이요. 요 수영 좀 보세요. 애플 미인 이렇게 있는 아이 아이고 이렇게 또 붙여놓으셨어. 네. 애플 미인요. 이렇게 있는 아이 3만원에 소개할게요. 풀분이에요. 요렇게 보랏빛으로 분을 입어가지고 이쁜 거 보세요. 이름도 이쁘네.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도 군생인 아이를 9,000원에 소개할게요. 얘 좀 보세요. 독일 샴페인이요. 어머나 얘는 아주 저기 로제트 있는데 입장에 꼭 붙어있는 자리 생장점 있는데도 이렇게 빨갛게 올라오죠? 독일 샴페인은 이렇게 물이 든답니다. 얘도 분을 입어가지고 얘도 보세요. 이렇게 어우 근데 예뻐요. 예뻐. 독일 샴페인 이렇게 있는 아이 가격도 착하네요. 6,000원이래요. 네.
6,000원에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무슨 젤리 같아. 그렇게 보입니다. 독일 샴페인 6,000원이 모노 케라티스 금이에요. 금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도 나오고 있네요. 네, 여기도 있고요. 네, 금이 아주 그냥 이쁘게 나오네요. 모노 케라티스 금 이렇게 있는 아이 12,000원에 소개합니다. 슈밀리스를 소개할게요. 얘도 달궈지면은 아주 그렇게 이쁘잖아요. 맑은 그런 빛을 내면서 고상하게 그렇게 달궈진답니다. 요 두수 좀 보세요. 엄마가 있으면서 뱅 돌아가면서 이렇게 두수가 있어요. 슈밀리스 자연군생인 요 아이 25,000원에 소개합니다. 펜지 이쁘게 물드는 거 보세요. 이렇게 네, 아주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펜지 두수도 이렇게 좋고요. 네, 13,000원에 소개할게요. 아이고 이뻐요. 히알이나요 이렇게 소개해드릴게요. 얼른 보기 온슬로가 같죠? 온슬로가 아니고 히알이나는 여기 입장이요 온슬로보다 더 촘촘하게 그렇게 입장이 붙어나와요. 이렇게 통통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이쁘답니다. 히알이나 이렇게 있는 아이 13,000원에 이도 군생을 소개합니다. 핑크 루비요. 네, 얘는 왜 이렇게 이쁘대? 여기 엄마가 이렇게 있으면서 보세요. 꽃이죠. 뱅 돌아가면서 이렇게 있는데요. 핑크 루비 저기 저 자고 잘 가는 거 아시죠? 이렇게 이뻐요. 얘 군생인데요. 얘 데려다가 분갈이해서 기르시면은 아주 두수가 이만해진답니다. 한 1년만 길러보세요. 그렇게 이쁘게 빨갛게 물들면서 그렇게 이쁘게 자란답니다. 13,000원이에요. 온슬로우예요. 온슬로우도 핑크빛으로 그렇게 이쁘게 물들어요. 여기 요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물이 들어요. 온슬로우. 근데 두수가 얘가 둘, 넷, 여섯, 네, 일곱 두수 되네. 이렇게 있는 아이요. 9,000원에 소개할게요. 벤바디스예요. 근데 여기 엄마 좀 보세요. 엄마가 이렇게 얼큰이야. 네. 엄마가 이러면서 여기 보세요. 여기 아가들 아주 진짜 꽃이죠. 여기 보세요. 이렇게. 엄마 얘 얼른 가서 옷 갈아입혀야겠어. 여기 보세요. 얘 활짝을 못하고 있네. 네, 벤바디스 이렇게 있는 아이 24,000원에 소개할게요. 자연군생 24,000원이에요. 입장이 이렇게 통통해요. 벤바디스 이렇게 입장이. 네. 24,000원에 자연군생인 벤바디스를 소개합니다. 타이니버그요. 얘도 이렇게 보라색으로 물들면서 분을 입잖아요. 근데 꽃이죠, 꽃. 이렇게 이쁘게. 꽃. 네, 아주 예뻐요. 타이니버그 이렇게 이두군생 12,000원에 올려드립니다. 로치, 네, 소개할게요. 여기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세요.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다글다글하죠. 로치. 입장은 이렇게 이쁘게. 라울 비슷하죠? 근데 여기가 조금 노치는 뾰족해요. 라울은 이렇게 동그랗고 얘는 또 물이 또 독특하잖아요. 저기 맑게 레몬톱도 아니고 주황색도 아니고 그렇게 독특하게 물이 들어요. 아유 얘는 우리 예성다유 사장님 손에 가면은 작품이 될 아이네. 아주 이렇게 수영이 멋지게 이렇게 있습니다. 아가도 속에서 이렇게 많이 달고 이렇게 있는 아이 12,000원에 소개해드릴게요. 로치예요. 두수가 이렇게 좋은 아이 보세요. 이렇게 엄청 아주 두수가 좋습니다. 여기 아주 그냥 꽃다발 같이 이렇게 소복하게 이렇게 있죠. 요 분도 보세요. 분도 독특하죠. 예성다 여기 오면은요 분이 아주 전부 독특해요. 이렇게 네 둘도 없습니다. 하나뿐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분 포함해서 이렇게 있는 아이 45,000원에 분 포함해서 소개할게요. 어머 더스티 로즈가 이렇게 자라네. 저 더스티 로즈 요즘에 드렸는데요. 어머 얘 좀 보세요. 이렇게 이뻐. 얘 두수가 뭐 내 주먹 두 배는 되네. 여기 아가를 이렇게 했는데요. 수영 좀 보여드릴게요. 수영이 이렇게 멋지나요? 15,000원에 소개할게요. 15,000원에 소개합니다. 자라고사 요런 아이 보셨습니까? 네 자라고사입니다. 여기 얘 두수 하나가요. 완전 창 대품 창만하네. 이렇게 커요. 자라고사. 나 자라고사 아닌 줄 알았어. 여기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 아가도 이렇게 있고요. 어머 완전 대품. 여기도 아가 이렇게 있죠. 입장도요 통통해요. 자라고사 이렇게 있는 아이 철화예요. 이 손톱도 보세요. 너무 이쁘네요. 이렇게 있는 아이 6만원에 소개할게요.
예송다 여기 와서 또 멋진 아이들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좋은 날만 되세요. 감사합니다.